안녕하세요. 신축 빌라 분양 전문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기사거리 인근에 위치해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과 병원, 터미널, 백화점 등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생활시설을 동시에 근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역으로는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 2호선인 석방위시장역까지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고요. 초중고 학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입지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직 준공 전인데도 분양 완료 세대가 절반 이상이나 되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정말 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한 팀장과 함께 가시죠! 먼저 간단한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전세대가 정남향의 밝은 채광을 느낄 수 있고요. 주차는 200%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실입주금에 부담이 없어서 적은 예산으로도 분양이 가능한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신축 빌라의 현장명은 골드팰리스입니다. 지상 1층에는 자주식으로 된 필로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거세대는 2층부터 7층까지이며 총 세대수는 12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주차는 세대당 2대씩 200% 주차가 가능한데요. 근래 본 신축빌라 중에서 가장 여유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자연스레 주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준공은 10월 초에서 중순이라고 하니 빠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공동현관에는 외부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로비폰이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세대 간 이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안 골드팰리스의 옥상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향후 옥상에는 세대별 개별 창고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바베큐 파티가 가능한 옥상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옥상에 올라와서 기분 전환을 하기에도 제격일 것 같네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최신 신축 빌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볼게요. 전실에는 중문과 신발장,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가 시공되어 있네요. 두 칸으로 분리된 신발장 가운데는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열어봐야겠죠. 수납 공간은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두 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신발장 하단부는 띄움 시공이라 데일리 슈즈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요. 전실 바닥은 테라조 무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실평수는 약 25평으로 좁은 느낌 없이 시원시원한 내부를 보여줍니다. 아트월은 원목 소재의 캔바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메인등과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세대가 남향이라 채광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되었으며 화이트 컬러의 벽지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두 대의 냉장고를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시공되었고요. 요리는 인덕션으로 가능하며 후드도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큰 편이었는데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싱크볼 사이즈도 넉넉했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기에 좋아 보이죠? 문틀을 보니 다용도실 문은 미닫이로 시공될 것 같네요. 수납 공간도 충분해 보이는 주방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란다가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주창은 서향이고요. 베란다 쪽 창은 북향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왕강기도 설치되어 있네요. 베란다 크기는 세탁실로 활용하기에 충분했어요. 수전도 시공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입니다. 아이들 방이나 옷방으로 활용이 가능한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으로 활용될 공간입니다. 구조가 아주 반듯하네요. 전용 욕실도 보이고요. 우수한 채광은 안방까지 이어집니다. 안방 전용 욕실도 살펴봐야겠죠. 휴지거리는 내리형으로 시공되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수납이 가능한 거울도 보이네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과 환기창도 있습니다. 욕실 타일은 비앙코 무늬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어요.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고요. 욕실용품 보관이 가능한 거울입니다.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수전은 없더라고요. 휴지거리는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매립형이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세 번째 방까지 밝은 채광을 느낄 수 있는 3베이 구조예요. 주변으로 화분이 다양한데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골드팰리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원시원한 내부 구조와 밝은 채광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매물이었는데요. 인천의 중심 상업시설을 근접하게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입주금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빠른 분양 속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직접 현장 안내 도와드리고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매물도 많으니까요. 중개 수수료 없이 실속 있게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친절한 상담이 대기 중이니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오늘의 신축 빌라 주안동 골드팰리스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